오늘은 여기 뭐야 그 백화점에 라면 사러 왔는데요. 이제 신라면 사러 왔습니다. 한 봉지에 여기에서 한 1,400원, 1,300원이면은 신라면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어제 페이스북 보다가 이 친구가 신라면에다가 계란 넣어가지고 끓여먹는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거 꼭 사야 되겠더라고요. 아무튼 오늘 왔는데 여기서 지금 간단한 모터쇼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뭐 모터쇼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단체로 여기 백화점에 와가지고 이제 판매, 단체로 판매하는 그런 뭐 행사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제가 있는 부스는 여기 뭐야 현대차 부스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아주 익숙한 모델, 여기 현대 소나타가 있습니다. 지금 소나타가 되게 최고급 모델이 아니고 중간 모델이라는데, 여기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150만 바트,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짜리 최고급 승용차 소나타입니다. 그런데 여기 현찰로 사면은 이게 구 모델이기 때문에 15% DC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 4천만 원, 아주 싼 가격 4천만 원이면은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4천만 원짜리 소나타입니다. 근데 요거 말고 위에 버전은 180만 바 정도인데, 180만 마시면은 한 5,800만 원, 6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. 6천만 원 정도 되는 어떤 그 정도 금액에 소나타 최고 버전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소나타 타고 계신 분은 자랑스럽게 타시면 될 거네요. 이게 완전 최고급 모델이에요. 그러면은 소나타가 저 비싼 모델이 6천만 원이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벤츠 E 시리즈 엔트리급 모델을 이제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.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벤츠가 얼마에 팔릴까요? 여기 뒤에 뒤에 있는 모델이 이제 E 시리즈 E300인데, E300이고 여기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합니다. 요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이 여기서는 저기 보시면은 379만 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379만 밭이 한 1억 2,500 정도 되는 벤츠 E클래스입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기 하이브리드 디젤이 한 지금 공식 가격으로 한 7,500 정도고, 가시면은 약간 할인 좀 받을 수 있는데요. 여기서 1억 2,500에 판매하고 있는데, 현찰로 한 방에 결제를 하면은 10% 1,25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합니다. 완전 엄청난 자동차입니다. 1억 2,500짜리 벤츠 E클래스입니다.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태국에서 가장 가격 대비 가치로 봤을 때 살 만한 차가 어떤 차가 있을까요? 바로 일제차들이 있습니다. 일제차들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비쌉니다. 여기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어코드, 이번에 혼다 어코드 새로 나온 모델인데요. 한 3년, 4년쯤 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.4리터랑 거기 3.3리터랑 두 개 모델만 판매하는 걸 알고 있는데, 여기 태국에서는 그 2000cc 1리터짜리 모델도 판매합니다. 요 뒤에 있는 차가 이제 그 2리터짜리 모델인데요. 요게 이제 147만 밭이니까 우리 돈으로 4,700만 원 정도 합니다. 4,700만 원 정도인데, 이거를 현찰로 한 방에 내면은 약 한 4만 밭을 깎아 준다고 하니까 한 150만 원 정도 깎아 준다고 합니다. 그렇게 깎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무료 보험을 1년 들어주고 2만 밭을 깎는 그런 어떤 옵션도 있다고 하네요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한 150만 원 깎으면은 이게 한 4,450만 원 정도인데, 우리나라에서는 한 3,700이면은 아마 딜러 가격으로 구입할 것 같고, 2.4 모델이 제일 싼 거가 한 3,700, 3,600 요 정도 하는 걸로 이게 공식 가격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,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 1,000만 원 정도 비싼, 그래도 현대 소나타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반입니다.
아니면은 저기 태국산 메르세데스 벤츠 E 시리즈의 2배 가격, 우리나라의 2배 가격, 문탱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 차가 제일 현실적으로 여기 태국에서 탈 만한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러면은 일본 차 중에서도 조금 고급을 타고 싶다. 그러면은 이제 렉서스라는 토요타 서브랜드가 있죠. 그 렉서스.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렉서스입니다. 렉서스. 렉서스ES300. ES300이고 이제 중형 지금까지 본 차들하고 같은 급의 차인데요. 가격이 350만 바트. 350만 바트입니다. 우리 돈으로 1억 1400만 원인데 저거를 뭐 현찰로 사는 어떻게 사는 여기서 깎아줄 수 있는 거는 400만 원 깎아준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1억 1000에 살 수 있는 자동차가 저기 렉서스 ES300이 이제 1억 1000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차는 뭐 아시다시피 저기 탑 모델은 아니고요. 여기서 두 가지 모델을 파는데 거기 이제 제일 싼 모델, 제일 싼 모델이 350만 바트고 그 위에 모델은 조금 더 비쌉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국 카메이커가 있는데요. 그 쌍용. 쌍용에 이 차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코란도 그 투리스모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이 차 이름이 아마 쌍용에서 요즘 이제 잘 나가는 그 모델인 것 같은데요. 여기서는 168만 바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5,500만 원. 우리나라 돈 5,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. 여기서 당장 계약을 하면은 이제 10만 바트 약 한 350만 원 정도 깎아준다고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나라에서 만든 쌍용이고요. 상세한 모델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마찬가지로 탑 모델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. 5천만 원짜리 코란도. 이렇게 태우의 차들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이게 외국보다 싼 차가 있어요. 그게 바로 픽업트럭입니다. 이 픽업트럭이 태국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픽업트럭을 수출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똑같은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호주에 비해서도 싸요. 그리고 이 픽업트럭을 유럽으로도 수출하거든요. 근데 유럽에 비해서도 확실히 가격이 쌉니다. 이 뒤에 보이는 게 요게 포드의 레인저라는 모델인데요. 이거는 풀 사이즈 픽업트럭이 아니고 뭐 F 시리즈나 뭐 저기 토요타의 뭐 타코마 뭐 이런 풀 사이즈가 아니고 요거는 중형 픽업트럭 정도 되는데요. 크기가 우리나라 가장 큰 SUV보다 조금 뭐 그 정도 크기,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제일 큰 SUV보다 조금 더 큰 크기 정도 되는데 이 트럭이 여기서는 저게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. 2200cc랑 3300cc 디젤이고 뭐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2200cc 중에서 제일 비싼 모델 와일드 트랙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. 저거는 925,000 바트. 925,000 바트니까 우리 돈으로 딱 3,000만 원입니다. 3,000만 원. 이것도 조금 뭐 어떻게 하면은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여기 태국에서 가격 대비 돈 쓰는 것 대비 가장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거는 바로 픽업트럭입니다. 저 사나이는 저 픽업트럭 저 탑 모델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사륜구동도 되고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편의 장비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. 보시면은 차가 엄청나게 튼튼해 보여요.
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SUV나 이런 것처럼 이게 모노코크로 이게 접어서 만든 차가 아니고 옛날 방식, 거기 프레임, 그 프레임에다가 위에 차를 얹은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차가 무지하게 튼튼해요. 그래가지고 실제 저런 차로는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뭐 저기 저 우리나라 저기 사륜구동 뭐 뭐라 그래 SUV 뭐 이런 차들 가지고 저기 오프로드 좀 나가면은 차가 다 뒤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찌그덕찌그덕 그러는데 저 차는 실제 진짜 그 사다리 프레임 위에다가 저 껍데기를 얹은 그 진짜 트럭이에요. 트럭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. 여기 태국에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픽업 트럭이 가장 싸고요. 그 픽업 트럭을 뒤를 막아가지고 SUV를 만드는데 지금 바람 소리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나올 수 모르겠네요. 그래가지고 뒤를 막아서 만든 SUV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SUV가 사이즈도 크고 사람도 많이 타고 아주 거기 쓸모가 많은 SUV입니다. 이게 이제 포드에서는 그동안 이 SUV를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저기 토요타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파는 걸 보고 이번에 새로 만든 모델입니다. 요게 저기 에베레스트라고 그 전에 이제 태국에서만 판매하는 포드의 SUV 그 세그먼트가 있었어요. 그 세그먼트를 이제 대체하는 신차로 나왔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나왔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게 모델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2.2리터 짜리가 이제 거기 구륜구동 만되고 그 위에 3.2부터는 이제 거기 사륜구동이 됩니다.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3.2리터를 사시라고요. 탑 모델은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뭐 거의 자동차에서 필요한 모든 어떤 편의 장비가 다 들어있는 그런 차입니다. 요거에 이제 시작 가격이 125만 바트 정도 되니까 그 155만 바트 정도 되고 그 중간 모델이 150만 바트 그리고 최고 모델이 160만 바트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아마 저게 이제 아까 봤던 뭐 소나타라든지 뭐랄까 저기 뭐 벤츠 아니면은 저기 뭐 말도 안 되는 렉서스 뭐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해외 판매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차들보다 훨씬 더 그 돈 쓰는 거 대비 가치가 높은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여기 토요타의 여기 뭐야 옛날에 이제 토요타의 하이럭스라고 하는 차인데요. 이 차가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 돼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. 이 차 이제 하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만 빼놓고 미국에는 이제 걔네들만이 타는 이제 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쟤는 이제 미국으로 못 가고 미국 빼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뭐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 뭐 남아공 뭐 이런 데서는 지금도 아마 모든 자동차를 통틀어 가지고 판매 1위를 하는 그런 자동차가 바로 저 차입니다. 그런데 이게 리뉴얼 되면서 이게 디자인이 너무 못생겨졌어요. 그러니까는 문제가 디자인이 돼버려요. 이게 뭐 엔진이고 뭐고 나타나 가지고 디자인이 너무 못생겨져서 저 차가 지금 뭐 호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보시면은 다 괜찮은데 저 차 여기 앞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깎아 가지고 이게 뭐 물론 뭐 흡노 주파라든지 뭐 이런 주행 능력에서는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너무 못생겨졌어요 차가. 그래서 한번 보시죠 얼마나 못생겨졌는지.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차가 못생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토요타가 쌓아온 이미지라든지 이 픽업 시장의 마켓 그 쉐어가 워낙 튼튼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가장 잘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 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가격은 모든 픽업 트럭이 다 똑같이 탑 모델은 한 110만 바트 정도 하고 사륜구동에 풀 오토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게 110만 바트 정도고 그 밑에 이제 쓸만한 차 아주 뭐랄까 멋있어 보이는 차는 보통은 이제 한 80만 바트에서 시작합니다.
호주나 이런 데서는 최고 탑 모델이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태국이 의외로 싼 부분이 바로 이 픽업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토요타도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픽업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뒤를 막아서 SUV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. 얘네들이 토요타가 원래 장사를 잘 해가지고 그 전에 요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고요. 그 전에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 거의 태국에서 베스트셀러 카로 엄청난 이익을 남길 것 같습니다. 이게 차가 그 안에는 거의 뭐 기계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설계는 다 똑같고 이제 아까 그 픽업 트럭을 이제 뒤를 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SUV를 만드는 그런 식입니다. 마치 우리나라 차가 이제 저기 SUV에서 뒤를 까내가지고 저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 것하고는 얘네들은 이제 반대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여기는 이제 승용형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격이 훨씬 더 이제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시작 가격은 이제 120만 바트에서 이제 탑 모델은 160만 바트까지. 아까 그 봤던 거기 포드랑 똑같은 그 레인지를 가지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에서 이제 아까 봤듯이 저기 뭐야 그 어코드나 그 레벨의 그 중경차 클래스 를 사느니 차라리 이 차를 사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태국에서는 가격 대비 가치가 제일 높은 그런 소비가 아닐까 합니다. 물론 이게 도시라든지 어떤 뭐랄까 승차감이 이게 트럭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 물론 그 세단을 구입해야 되겠죠 말이죠. 아무튼 이 차는 포츠너 이름이 포츠너고 이번에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All New Fortuner로 이름 붙여진 차입니다. 근데 디자인이 잘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우리나라 옛날 무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느낌도 비슷하고 이게 전체적인 그 모양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컨셉 이런 것도 아주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기 백화점 앞에서 하는 간단한 모터쇼를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항상 그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멀리 널리 전파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